참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정말 실상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 각 심령이 예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렸든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은 예배를 성공 못해도 나는 성공을 해야 돼. 우리가 기도든 예배든 그 어떤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집에 있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아니면 복잡한 속에 있었든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을 성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거를 다 배제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미리 예언하신 새 언약의 중보다라는 제목으로 미리 예언한 건 또 뭐고 새 언약의 중보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의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도다. 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라. 내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목처럼 미리 예언되어진 새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미리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에.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가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했느냐라는 거기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인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공의의 법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세웠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에 공의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율법은 공의라는 거.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법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세워진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짐을 받도록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를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타나는 것인데 율법에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대표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율법의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딱 이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뭘 하고 뭘 하지 말라 하느냐. 신명기 30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먼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을 받을 방법을 말하고 있죠. 그 복을 받을 방법은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얘기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주로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질 때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생각은 뜻을 세우고 마음은 그것을 용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행함으로 만약에 말하고 있다면 그 행함은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질 때 그것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주로 청종하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먼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럴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다른 하나 하라 라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할 걸 말했고 다른 것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17절에서 18절이에요. 뭘 하지 말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뭘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주 여호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청종하면 복을 받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임한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를 확실하게 주님이 선을 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들을 열 재앙 속에서 하나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 가지 재앙이 그대로 다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들에게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섬기는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바로 이 재앙을 하나님의 저주를 이방인에게 내렸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가 키예요. 공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공의를 무엇으로 세웠냐면 율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뭘 판단하도록 세웠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자, 선은 무엇이 선이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거. 악은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생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그냥 준 법이 율법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주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겐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겐 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의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지극히 높은 자가 되고자 한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다른 많은 신을 만든 대장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다른 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나라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게 생명과 사망인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을 얻고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마귀를 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 권세라 해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공의로 법을 주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공의의 법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을 얻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말로만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표징은 할례였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에 그 할례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주냐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의 법을 내가 주로 섬길 땐 당연히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나님이 세운 법이니까 우리가 미국을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그 법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벌을 받게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건대 영적인 세계의 이치는 바로 그거다. 무엇?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 다른 신을 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주로 섬기냐, 이것을 가르쳐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판단하는 공의의 법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눈다라는 거죠. 율법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랑과 어미의 법이다 라고 말해요. 율법을 사랑과 어미의 법으로 말하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법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사랑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심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어미가 손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 손바닥은 하얗고 손등은 색깔이 있잖아요. 손바닥과 손등이 다른 색깔이 있지만 손은 하나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어미와 심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잘 섬기면 빛 가운데 거하니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이 되어져 있다면,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막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어요. 율법이 의롭고 선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법이다. 거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율법은 이 선과 악을 구별할 때 무엇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선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멸망을 받고 죄에서 죽으라고 심판을 받으라고 하면 선한 법이 절대로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이에요. 또 그 법은 왜 의로운 법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의와 불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의의 법이에요. 오직 그 율법 외에는 의와 불의를 구별해낼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는 이 준엄으로 바꾼 것보다 엄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어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 어미라는 건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인자하시면서 어미하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여 우리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붙는 게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신 자고 왕이시지만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이 되길 원하냐?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재판하신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자범죄만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위의 죄를 생각하는데 주님이 포커스하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죄는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육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죄인이고 마음에 품는 것도 죄인이고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린 죄악 덩어리니까. 근데 주님은 이 나타나고 있는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걸 보길 원해서 세운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죄를 깨닫고 나면 그들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속죄 제물을 갖고 오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내가 죄를 져서 네가 그 죄값을 치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공의의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를 준비를 시켜놓은 게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뭘 할 때? 피를 흘리면 죄사함을 얻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똑같은 율법이, 공의의 율법이 그 율법을 어길 때 너희는 사망이야 해놓고 그 율법을 어긴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제물이에요. 속죄제물. 그 속죄제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한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범죄한 첫 번째 범죄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지극히 높은 자 비기겠다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사타나스, 반역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야. 심판 멸망은 음부는 사단으로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와 같이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데 그 사망은 육체가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이 육체가 사는 사람들이 왜 육체가 사망하는 걸 경험하게 했느냐.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게 한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보게 한 그림자예요. 영원한 사망은 사단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영원한 사망에 우리로 이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율법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 율법으로 제사를 그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려요. 해마다. 무엇을 가르쳐준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도록 한 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도록. 율법은 제사함을 위한 대속제물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분명하게 그 피 흘림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율법이 죄냐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딱 계명을 줬으니까 아 여호와를 섬기면 죄가 아니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죄구나 라고 알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가치 없이 막 함부로 부르면 그게 죄구나. 가르쳐줬으니까 죄인 거야.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길을 제시해주는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면 죄가 되어지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어디서부터 탐심이 나와요? 내 심령에서부터 탐심. 자, 그러면 세상에 남 잘 되라는 거 보고 탐내. 그러면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이것이 무조건 어떤 돈에 욕심을 내거나 남의 걸 탐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만물의 물질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내가 믿으면 이걸 따라가지 않겠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만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복되게 하고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물질이 나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는 세상에 명예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탐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 탐심은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사단이 준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은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속성을 무엇이 드러내요?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는 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율법은 거룩하며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어디로 가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니까 속죄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짓고서도 죄를 알지 못해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있었어도 죄가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이라는 걸 세우셔서 죄가 죄되게끔 하신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도록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고 정죄하고 두렵게 하고 죽이려는 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재판장, 네. 주권자, 왕이 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서 주신 법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길 원하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인 걸 가르쳐주는 게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고 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주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해요. 첫 언약 율법이 험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근데 첫 언약은 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언약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율법은 무슨 험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짐승의 피를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템포러리 단기적인 죄사함을 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치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이 영원히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은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영원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좋은 언약, 그분, 그분이 오셔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은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제사들은 율법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걸 뿐이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일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지만 내가 1년 동안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거룩함을 입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심판에 이르지 않고 1년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쉼을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의 피 흘림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미리 예언되어진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미리 예언된 새 언약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나타낸 것은 뭐예요?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은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 생명의 나라라는 거.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오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나타냈어요. 곧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독사, 헬라말로 독사라는 얘기는 빛이라는 의미예요. 영광, 빛,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 영광, 예수, 동일 인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고 그분은 바로 그 빛이시고 그분은 바로 생명이신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것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어둠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딴 짜잔 나누니까 뭘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의는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의는 거룩이 나타난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봉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일어나 귀가 열려서 듣게 돼요. 이거 뭐예요? 다 묶이고 매이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빛을 본 거예요.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 예수님이 이뤄내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에요. 이 이적과 표적은 비언어예요. 말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행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이신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구원을 주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법인 그 공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시고 뭘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이 행위를 믿지 못한다면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왜냐하면 나와 함께 행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니까. 사는 동안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되심을 나타나시고 결국은 파이널 어디서 드디어 나타내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을 의가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은 불의한 자가 아니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심판을 받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불의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가 예수님을 죄인처럼 율법이 죄인처럼 박았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공의가 되어지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망을 나타내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거룩한 죄 없는 분이시오. 또한 그분은 바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 법을 어디서 세웠냐면 십자가에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과 이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율법은 매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지만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은 한 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라는 얘기예요. 중보. 왜 중보라는 얘기냐? 중보는 intercess.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예요. 다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수 있는 그 다리인데 그 다리가 십자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고 영원히 영원히 만날 수 있고 죄사함 받은 자인 것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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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수 있는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말해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이신데 왜 새 언약이야? 이 율법, 첫 언약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언약을 구약에 계속 말해오셨는데 그 말해오신 언약이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것 언약, 첫 언약의 그 흠이 있는 것을 온전케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에요. 온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얻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모든 법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보강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영원한 제사함을 얻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지시는 플러스를 하시고, 이것은 또한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이 공의를 드디어는 나타내셨고, 율법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공의가 되셨어요. 아멘.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로 구원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무엇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죄에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죄사함은 이미 다 해놨어. 죄사함은 영원히 다 해놨어요. 뭐만 하면 돼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무엇을 얻도록? 1년 동안 죄사함을 받으면 그들은 1년 동안 쉼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어디서부터? 죄에 대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을 가진,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속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믿고 그냥 열심히 살면서 자유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스스로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서 살았어요.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를 우리 손에 붙이시면 취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믿는 자에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백성이 되어졌으면 그냥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심령은 그 믿음 안에서 온 평강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유가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저들이 내가 취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근데 어떨 때 패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중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이 신이 될 때는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한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십자가가 우리의 공의가 되어지고 이제는 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법 안에 내가 사는 자가 되었는데, 히브리서 8장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저희 열조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템포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새 언약이에요. 저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잘 섬기질 못했어요, 여호와를. 그래서 저들이 그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무르지를 못했어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좋은, 너무나 좋은 새 언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어떻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육체로 있을 때는 그게 온전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항상 내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하니까 자만하지 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네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이 금방 회개하게 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금방 하잖아요. 돌이킬 마음을 금방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는 낮아진 자가 되잖아요. 내가 낮아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엎어진 거지. 그냥 엎드려진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라요.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님이 나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나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 그 차일 뿐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왜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공의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순간이 우리는 죄덩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생각은 죄의 생각이 올라와요. 죄의 마음이 올라와요. 죄의 습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냥 가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공의의 법이 되어지고 이 공의의 법이 내 안에 나의 공의의 법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진 걸 할례로 표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 표징이 할례라면 우리는 그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 그랬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가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마음이 죽어지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거.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건 율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지킨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나로 성령께서 지키게 하여 주셨으니까 지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육의 나는 벗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표를 갖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공의 심판의 표를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인데 그 마음에 그 증거를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시는데 이 마음에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표를 가지면서 이것을 고난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받는 고난. 내가 육의 것을 벗어버리려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게 오면 빛으로 올 때 어둠은 떠나보내는데 이 어둠이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씨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뭐 밥 굶고 적그리스도가 막 할 때 거기서 막 도망다니고 이런 고난을 생각하시는데 고난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육을 죽이는 고난을 말해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해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된 몸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제사함을 얻도록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누리는 것이 되어지도록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5절 봉독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 겸손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회하게 되죠. 근데 내가 날마다 얻어지는 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을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성시킨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만 되면 돼요. 두 손 들고 쥐어. 그러면 주님이 소성시키신대.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곤비할까 함이라. 그가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도록 주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기 길을 오히려 더 갔다라는 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았다. 그들이 하는 그 길을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의의도 기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약속을 이 이사야서에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에게 어떤 의의도 안 볼 거야. 의의도 기대 안 해. 니네는 의의 자체가 없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냥 위로하신대요. 뭐만 하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나를 소성시키시고 그냥 나를 위로하시고 약속기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셔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데 있는 자, 이방인, 가까운 있는 자, 이스라엘, 유다족속 다 뭐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해놨으니까.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면 돼요. 열심히 죄가 들어오면 회개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죄를 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르네 일곱 번도 용서해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를 쳐도 사랑하고 죄를 쳐도 용서하고 죄를 쳐도 위로하고 죄를 쳐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정말 중요하게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다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제는 그냥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평강하라. 평강할지어다. 예수 믿으면 그냥 평강을 누리시면 돼요.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노력해보려고, 뭔가 내가 이래야만 될 것 같은 거. 성경도 이 말씀이 양식이니까 먹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지. 우리가 밥 먹으면서 노력하면서 먹나요?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잖아. 여러분 심령이 헝그리 해봐. 배고파봐요. 말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배고프니까 안 찾는 거지. 배고픈 걸 못 느끼도록 죄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을 모르는 거야. 배가 고파봐. 꿀처럼 달아서라도 찾고 또 찾고 탁 찾고 또 찾고. 예수님과 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호흡이, 호흡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여기 구멍 막아요, 안 막아요? 콧구멍. 안 막죠? 열심히 숨 쉬죠? 숨 막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우리가 정말 기도가 예수님 앞에 늘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기도를 힘들어서 부담 가져서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24시간 하시라고 제가 말했죠. 24시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이 그 정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입으로 미쳐 기도하지 않고 바쁘가 바쁠 내 영이 기도를 계속 할 정도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안 틈타요. 우리가 살면서 마귀한테 맨날 얻어맞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주가 되어지는 네 마음 상태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또 네가 주인이 됐구나. 여호와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구나.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요한복음 15장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과 계속 잘 접붙어 있게끔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생명 충만, 기쁨 충만, 천국 충만 잘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자, 그럼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내가 구원을 받은 기쁨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의가 나타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랑이 나타나서 자랑의 면류관, 그럼 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 같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은 바로 새 언약인 복음의 예언이에요. 근데 얘가 흠이 있어. 그래서 새 언약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여기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주셨고 그 영원한 중보가 되어주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열려진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건 몸만 죄기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주신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우시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